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당나라 하면서 당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을 했고 주변 국가에서 사신들도 보내고 해서 장안이라는 수도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에는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당나라, 중국, 그리고 우리 한반도, 일본, 베트남, 이쪽을 주변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이 발달을 하는데요. 무엇으로 묶여 있느냐 하면, 일단 중국에서 쓰던 한자, 그리고 중국의 그런 사상이었던 유교, 그리고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 그리고 법. 법이었던 율령으로 이제 이 동아시아의 문화권이 묶이게 되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중국을 통해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한반도 살펴볼게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여긴 세계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한반도는 삼국시대였어요. 이 삼국시대를, 한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국시대에 왕들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수용과 그리고 유학의 장려, 그리고 율령 반포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왜 했냐? 중앙집권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불교는 왕즉불 사상이 있어요.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해서 왕권을 굉장히 향상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유학은 유교에서는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충성된 신하들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유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율령은 법이 있어야지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사 할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의 고대 시대에는 중앙집권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신라가 당나라의 연합을 했잖아요.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나당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삼국 통일을 했죠.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던 시대인 남북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나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의 모습을 본뜬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당나라의 외국인 과거 시험이었던 빈곤과에도 응시를 했던 두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이 시기의 한반도였습니다. 참, 동아시아 문화권에 하나 또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의 문화가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좀 신화적인 요소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 야마타이국을 거쳐서 야마토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이 야마토 정권 때는 쇼토쿠 테자라고 하는 테자가 있어요. 이 쇼토쿠 테자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문화가 이제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호류사라고 하는 절에
고구려 스님이었던 담징이 가서 벽화를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스카 문화이고요. 이후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또 개혁을 한번 해요. 그걸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국호를 일본이라고 바꾸고, 이때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이 야마토라고 하는 요 이름은 한자로 하면 왜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막 왜논데? 그리고 왜나라? 이렇게 할때이 왜를 왜 쓰냐면, 이 야마토가 한자라면 왠데, 여기서 이제 국호를 일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수나라하고 당나라한테 사신을 보냈네요. 그걸 견수사, 견당사라고 하는데, 수나라는 금방 멸망을 했으니까, 이 견당사를 보내서 당나라의 그런 발전된 문화, 문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수도를 헤이조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데, 이때는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이 수도인 헤이조쿄는 이 당나라의 영향을 계속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의 장안성을 본뜬 모습이라고 합니다. 발해의 상경성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헤이조쿄 또한 당의 장안성을 본뜬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나라 시대에는 일본석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이 일본석에는 일본의 이제 역사를 이제 쓴 거잖아요. 일본 고대사가 적혀 있는데요. 신화적인 요소도 너무 많고, 거짓말도 많고, 그리고 년도를 좀 바꿔 쓰기 좀 많아서 사실 예전에는 거의 소설로 취급을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석의 기록을 아예 안 믿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령왕릉이 발굴이 되면서 이 무령왕릉에 있었던 지석이 있어요. 거기 돌에 쓴 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일본석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본석의 내용이 100% 뻥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믿을 거는 있구나 라고 하지만, 여전히 100% 믿지는 않는 일본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백제사를 연구할 때이 일본석의 기록을 많이 참고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석이를 이때 이제 만든 거고요. 이후에 헤이안으로 수도를 옮겨요.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당나라가 이제 안살난 이후에 막 사락세를 타고 있었고, 막 혼란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 후삼국으로 나누어져 있고, 발해는 멸망하고, 완전 여기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은 중국 아니면 한반도에서 그런 발전된 문화, 문물들을 받아들였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사신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신을 보내지 말고 우리끼리 좀 문화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국풍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국풍문화가 발전했던 시기가 헤이안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장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장원은 넓은 땅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을 하냐? 무사를 등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사 세력들이 성장을 해서 이 다음에 마뿌라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요. 일본은 이 고대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가 있었고, 이 중국으로부터 불교 유학 그리고 율령을 받아들여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후에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 시대에 들어섰고, 당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야마토 정권 왜라고 하는 야마토 정권에 들어서게 됐고, 이때 쇼토쿠 테자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문화를 수용을 해서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이카게 시무 때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고 천황이라는 호칭을 이때 처음 썼다. 그리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견당사라고 하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발전된 문물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고 헤이조교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 나라 시대에는 이 헤이조교도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뜬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일본 석이라고 하는 그 일본 역사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에는 중국과 한반도가 모두 혼란한 상황에 빠지니까 사신을 보내지 못해서 자기네들 안에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국풍 문화가 발전을 했고 이때 이제 장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장원을 지키는 무사 세력을 등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아시아 문화권 이번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송나라하고 정보광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